8살 아이의 키즈폰으로 당근마켓 앱을 설치하고 가입을 시도해 봤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뭐, 안 보이셔도 제 설명 들으면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저 이걸 틀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클릭 한 번만 하면 14세 미만이 가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현재 중고거래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유일한 플랫폼이 당근마켓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PPT 하나 띄우겠습니다. 김재현 대표님, 저 2024년 9월까지 당근마켓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협청 건수가 한 4천 건에 가깝습니다. 2020년 687건에 비해서 한 5배 정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서 수사력 낭비도 좀 심각하고 피해자 구제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는 좀 황당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남의 집 주소를 자신의 집 주소인 것처럼 기재하고 당근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지요? 네네. 어제는 저 남의 차를 거래 매물로 올리는 것도 무척 쉽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주거 침입이나 사기 같은 범죄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당근 마켓은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죠? 한 20분, 20초 정도로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기술적인 그런 조치를 써서 모니터링이나 제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찰청 API도 외부에 협력을 해서 이렇게 사기꾼을 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들어 저희가 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당근마켓에서 14세 미만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근마켓이 이용자 보호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실제로 그럴까 해서 제가 본 의원실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네네. PPT 두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살 아이의 키즈폰으로 당근마켓 앱을 설치하고 가입을 시도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일단 보시죠. 혹시 잘 보이시나요? 뭐 안 보이셔도 제 설명 들으면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제가 저 이걸 틀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게 클릭 한 번만 하면 14세 미만이 가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대표님. 네네. 혹시 당근이 외형 확장에는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에 미성년자 보호에는 이런 좀 관심이 굉장히 소홀해 보이는데, 네네, 어떠세요?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14세 미만이 8살 아이 키즈폰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선은 그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사후 처리로 그 키워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나 신고에 의해서 사후 제재로 저희가 좀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PPT 또 띄워주시겠어요? 이 일반인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언뜻 보기에 피해 금액은 뭐 경비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2024년 피해 금액 상위 10개를 좀 보겠습니다. 10억 원대 가까운 피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근마켓이 부동산, 자동차 거래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늘어난 피해가 되겠죠. 대표님, 그 공정위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당근마켓에 대한 제재 처분 혐의점이 4개죠? 네네. 네. 뭐 제가 일일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3가지에 대해서는 당근 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죠? 네네. 시정 조치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시정을 갖다가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플랫폼들은 보니까 자체 시정을 먼저들 다 했던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일부는 시정을 하고 지금 개선 중에 있고 나머지 사항들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와 그 협조를 해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예. 지난 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상 당근 마켓에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냈어요. 그 결과 21년 이후에 소비자의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은 전부 법을 준수하는 동안 당근 마켓은 개보위가 준 이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서 법을 효과적으로 좀 회피하고 있는 거죠. 덕분에 당근은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 보호가 우선합니다. 본 의원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개보위에서는 2024년 현재 당근의 모습을 보고 반성하시면서 본 의원에게 개보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로지 국민 보호의 관점에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당근마켓 그 김재현 대표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당근마켓에서 성실하게 저희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소명했다면 대표께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정감사 또는 저희 국회에서 요구를 할 때 관계 직원들에게 이게 성실하게 소명해 주실 것을 소명할 것을 좀 이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번 그래 주시겠죠? 네네. 이번 일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